코스피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힘입어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98포인트 오른 2002.2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7.9포인트 뛴 496.7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4원 내린 1053.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BS금융지주가 내년 영업력 강화를 위해 현 4개 지역본부를 5개 지역본부로 확대하고 사회공헌팀과 IT보안팀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 자회사의 해외 진출과 그룹 전문화를 위해 글로벌 지원팀과 지배구조 지원팀을 강화했으며 특히 자산관리 서비스와 PB 부문을 총괄할 웰스 매니지먼트 사업실을 신설했습니다. 부산은행은 내년 목표를 총자산 50조 8천억 원, 단기 순이익 3,530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수익 포트폴리오 강화 등 5개 전략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휘닉스 소재가 슬러그 브릿지가 구비된 히트 슬러그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휘닉스 소재는 오늘 공시를 통해 슬러그 본체의 모서리 하측을 기둥 형상으로 만들고 금연에 접착 테이프를 적용해 작은 면적에서도 방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재료 절감과 생산성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시사 프로그램 이슈 인사이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올해 대한민국을 가장 떠들썩하게 한 이슈를 조사한 결과 28.9%의 응답률을 보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 사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4.9%가 꼽은 북한 장성택 숙청 및 사형이었고 3위는 국정원 수사 윤석열 지청장 항명 논란이 20.0%로 꼽혔습니다. 뒤이어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7.7%,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이 3.0%, 류현진 메이저리그 돌풍이 2.2%, 오로라 공주 막장 드라마 논란이 1.9%, 싸이와 조용필 열풍이 1.7%,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가 1.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보성군이 제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대전에서 종합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합니다. 보성군은 차 산업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개발 육성, 희망 복지 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NSP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